운동 없이 식단 관리만으로 살을 뺄 수 있지만 잠을 잘 자지 못하고는 살을 뺄 수 없습니다. 좋은 잠은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체지방을 태우고 가짜 식욕을 없애주죠.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20대 초반에 저는 잠드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잠이 안 와 야식을 먹으면 배부름에 겨우 잠들 수 있었고 땡땡 부은 얼굴과 더부룩한 컨디션으로 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어요. 그랬던 제가 30대 초반인 지금은 11시에 자고 5시에 일어나 아침 운동까지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관리, 체중관리는 물론 내가 원하는 하루대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바뀔 수 있었던 데에는 다섯 가지의 꿀잠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오전 10시에서 낮 12시 사이에 마시기. 우리의 몸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몸에 활력을 더해주는 코티솔이 가장 잘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분비되는 시간을 주지 않고 카페인으로 내 몸을 깨워버리면 갈수록 코티솔이 잘 분비되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적어도 일어난 직후보다는 1시간에서 2시간 지난 뒤에 마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카페인 반응에 개인차는 있지만 평균 마신 지 6시간 이후에 카페인 50%가 사라지고 나머지 50%는 14시간이나 체내에 머무릅니다. 완전히 다 빠지는 데는 24시간이나 소요된대요. 그래서 내가 커피를 하루 한 잔은 꼭 마셔야 된다면 10시에서 12시간 뒤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마침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저희 팀장님이 커피를 선물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마시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낮 시간 햇빛 충분히 보기. 자, 이쯤에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수면과 직결된 두 가지 호르몬이 있어요.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잘 깨게 하는 코티솔이에요. 우리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낮 시간 동안 햇빛을 얼마나 잘 쬐었느냐입니다. 낮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쬐어주어야 저녁 시간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잘 분비된다고 해요. 제가 불면증이 제일 심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밖에 나가서 햇빛 쬐기를 도전했는데 이게 수면 습관이 불규칙한 상태로 아침에 꾸준히 햇빛을 쬐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방법을 바꿔서 더 쉽게 내가 집에 빛이 잘 들어오면 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낸다든지 집 근처에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는 카페 한 군데를 찾아서 하루 한 시간씩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 오신다든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매일 꾸준히 햇빛 쬐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하기. 이유는 운동을 하면 활력이 넘치는 이 코티솔이 분비돼서 잠드는데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저녁 운동하시는 분들 추천 시간은 내가 저녁 운동으로 웨이트를 엄청 막 힘들게 열심히 한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잠들기 5시간 전에는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잠들기 직전에 운동을 한다 하신다면 2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시면 잠드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차가 되게 많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느 날 9시에 운동을 마쳤더니 12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하네. 다음에는 8시 전으로 운동을 마쳐야지. 이렇게 해가면서 내가 언제까지는 운동을 끝마치는 게 좋은지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번째, 오후 6시 이후 조명 최소화하기, 핸드폰 버리기. 우리 몸은 해가 지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잠들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늦은 시간에 집에 너무 강한 형광등을 틀어놓거나 핸드폰, TV 화면을 많이 보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받아요. 저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이 4번을 꼽을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오면 형광등보다는 그 최소한의 주황색 조명을 틀어주시고 특히 화장실 기본 조명 조명이 너무 밝은 빛이라면 밤늦게 화장실 갔다가 잠 깰 수 있으니까 약간 은은한 조명도 켤 수 있게 설치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화장실 빛이 되게 밝았어가지고 밤에 화장실 갔다가 오히려 잠이 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에 그 조명 검색해가지고 붙이는 조명 사서 하나 거울 밑에 붙여두니까 저녁 늦게 가기에도 눈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 TV는 최대한 멀리해 주시고 최소한의 필요한 연락만 핸드폰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머릿속 비우기. 우리가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생각입니다. 머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이 머릿속 비우기는 비워도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 머릿속 생각을 종이에다 옮기는 겁니다. 그날 자기 전에 내일 할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떠올라서 잠이 잘 안 온다 하면 내일 할 리스트를 정리하면 되고요. 내가 어떤 스트레스 받는 상황 때문에 기분도 안 좋고 그 상황에 대해 자꾸 생각 하게 된다 하면 그 상황에 대해 쭈루루루 나열해 보면서 내 생각과 고민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머리에 있는 생각을 글로 옮기고 내 머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평소에 생각이 많은 분들은 저녁에 일기 쓰기를 습관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만 적기보다 매일 꾸준히 적어서 머릿속의 생각을 계속 빼내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으면 핸드폰 말고 책 읽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책도 종류가 다양한데 너무 정보가 많은 책 혹은 읽으면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책은 취침 전엔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기를 더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엊그저께도 어제도 오늘도 이 다섯 가지를 늘 챙기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불면증과 짝꿍인 야식 습관. 불면증과 야식은 닭과 달걀의 사이처럼 무엇이 먼저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나는 불면증과 야식 습관을 콜라보로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하는 분들은 이전에 올려두었던 야식 습관 해결하는 방법과 이번 영상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려는 노력만으론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자야 한다는 생각과 부담으로 오히려 잠이 달아나요. 좋은 잠은 하루 동안의 정성들이 모여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내가 불면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을 하고 있다면 자야 한다는 강박보다 잠들어야겠다는 노력보다 마음을 비우고 내 몸을 위해서 요 다섯 가지 내가 챙겨준다 하고 편안하게 챙겨보세요. 한 번에 좋아지진 않겠지만 갈수록 수면 패턴이 좋아지는 우리 지키미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은 배달음식 좋아하는 지키미를 위해 배달음식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Audio Jungle.